오늘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백미란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어제 봄비라고 하기엔 참 많은 양의 비가 내렸죠. 오늘도 창원을 포함한 경남 남해안에 비가 조금 오다가 아침에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에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후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출근길에는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앞차의 간격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창원이 18도, 진주 19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해안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벗어난 후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고 비가 조금 오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고요. 한낮에는 밀양이 19도, 고성 17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면 하동이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고요. 남해 17도로 오후에는 무리 없이 바깥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당분간은 특별히 눈비 소식이 없고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는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